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는 몸의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한 손에는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마다 제각각의 길이와 모양,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나열해보면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넷째 손가락인 약지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을 각각 하나씩 최대한 펴보길 바랍니다. 아마 약지는 펴기가 어려울 것이고, 중지도 완전히 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때 새끼손가락과 함께 약지를 펴주면 약지도 어느정도 더 펴지고, 중지까지 함께 펴주면 완전히 펴지게 됩니다. 근데 넷째 손가락은 왜 단독으로 들어 올리기가 힘든 걸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여러 개가 있는데,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 중 엄지를 구부리는 근육에는 긴 엄지 굽힌근과 짧은 엄지 굽힌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에는 얕은 손가락 굽힌근과 깊은 손가락 굽힌근이 있습니다. 이들 근육은 대부분 정중신경이 담당하고, 깊은 손가락 굽힌근에서 약지와 새끼를 구부리는 부분은 척골신경이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을 펴는 근육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펴는 근육도 손가락마다 다른데, 손가락 4개로 가는 손가락 편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고, 검지와 새끼손가락으로 각각 집게편근과 새끼편근이라는 근육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데,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펴는 근육은 따로 있으므로 편하게 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지와 약지에는 따로 가는 근육이 없으므로 손가락 4개로 가는 손가락 편근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지를 든 상태로 중지를 펴주면 약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검지를 펴주면 약지는 거의 완전히 펴집니다. 근데 손가락 편근은 새끼손가락도 해당하므로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새끼손가락도 펴주면 편안할 겁니다. 추가로 손가락 길이와 관련해서 사람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논문으로도 실린 내용으로, 남자의 경우 태아 때 남성 호르몬의 노출 정도가 많을수록 약지가 검지보다 길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반대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노출 정도가 많았을 때 검지와 약지의 길이가 같거나 검지가 약지보다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이야기이므로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크므로 단순 재미로만 확인하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오늘의 사물공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제 제보가 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에 제보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